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가 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시장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 좀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지난번 미국 시장도 사실은 특정한 어떤 모멘텀 없이 사실상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 속에서 하락 또는 상승의 어떤 그 배경 또는 이유를 찾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지난번 미국 시장에 대한 평가 조심하게 좀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게 되면 일단 부채 한도 협상 자체가 물론 이제 오늘 밤에도 열리게 됩니다. 일단 뭐 지지부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시장 내에서는 한편에서는 상당 부분 기대, 하지만 한편에서는 어떤 그 결과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특정한 사실상 시장에 이렇다하게 모멘텀 내지는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는 그다지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 결국에는 부채 한도 협상은 긍정적인 어떤 그 방향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시장에 이렇다 할 재료가 부재하다라는 쪽으로 오히려 평가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떤 긴, 지금 중기, 장기적인 호흡 속에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그 방향에 맞게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최적의 그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윤환 그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상당 부분 물밑 아래서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 향 편에 서느냐, 중국 향 편에 서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있었던 G7 회의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장 내 점차 더 가속화 내지는 시장 내 투자 심리의 중앙점에 점차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당 기간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어떤 그 정중동의 상황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은데 그 방향성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연합, 더욱더 그 결속이 이번 G7 회의를 그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강화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중국과 러시아, 그들의 결속 역시 상당 부분 강화되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소위 말하는 밀착 행보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심도 있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한미일 동조도 우리가 이 부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번 7월로 대충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그 만남의 횟수가 점차 잦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의 어떤 그 개선, 이런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수급 개선 분위기, 반도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칩4 동맹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칩4 동맹. 결국은 한국, 미국, 일본, 대만. 하나의 어떤 그 반도체 동맹을 이루어서 그 결속을 매우 심도 있게 다져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결국 정치적인 이슈들까지도 아울러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우리나라 내년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역시 내년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결국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들의 어떤 선거 공약을 위해서 친국민 정책을 계속해서 강화, 내지는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긍정적인 여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정책, 친국민 경제정책의 확대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대내적으로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방향성에 편승하는 전략이 상당 부분 유효할 것이고 또 하나 대외적으로는 대중 방향성이 아닌 대미의 방향성, 친미의 방향성, 그리고 친일의 방향성을 조금 더 확고히 해나가야 되겠다.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 GVC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죠. GVC의 이원화 가능성. 지금 이미 GVC, 일원화되어 있었던 GVC는 이미 분열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미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중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 편에 설 것이냐. 원자재나 자본재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어떤 편이 더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어떤 산업이 더 미국에는 더 유리할 것이고 어떤 산업이 더 중국에는 유리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 중국 의존도가 강한 산업, 미국 의존도가 강한 산업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나눠서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 또 같은 산업군 내에서조차도 미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 그리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의존도가 높은 기업 분명히 나눠져 있죠. 뭐 단측적인 예를 들어서 당장 뭐 카지노 업종만 보더라도 파라다이스와 롯데 관광 개발이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일본향 성향이 상당 부분 강하고 롯데 관광 개발은 중국향 성향이 상당 부분 같은 산업군 내에서도 업종 그러니까 종목별로 그 의존도가 상당 부분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생각을 하시고 염두를 하시고 나의 포트폴리오 어떤 방향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의 정권의 지속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정권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어떤 그 정책에 편승하는 그런 전략이다라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염두에 놓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놔야 되겠다. 분명하게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예를 들면 카지도 안에서는 파라다이스는 일본향이고 롯데관광개발은 중국향인데 그러면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안에서 그 종목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의 방향성 이미 우리 정부는 친미, 친일 이미 그 방향을 명확하게 확고히 했습니다. 중국 쪽은 지금 좀 위험하다. 조금 저는 뭐 극단적일 수는 있겠지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네. 중국 쪽은 조금은 좀 조금 좀 뒤로 좀 밀어놓고 조금 좀 향후 행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었지만 제가 앞서서 브리핑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과 아니 한국과 중국 간의 뭔가 우리도 갈등도 예,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좀, 예, 그렇죠. 종목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고요. 뭐 이에 대한 개인적인 스탠스도 중요하지만 사실 종목들에 피해가 간다면 그 종목은 지금 피하는 게 맞겠죠.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최근 기대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어제 한국은행이 이제 그 5월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를 했죠. 기대 인플레이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느냐. 물론 한국은행이 조사는 하고 정리는 하고 통계를 잡고 이렇게 하지만 일단 이에 대한 서베이 대상자는 국민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수준. 일단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3개월 연속 하락. 그것도 3% 이내에서 잡혀가고 있다.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을 해서 지난 이번 5월 달은 3.5%. 내년 5월 정도는 이제 3.5% 정도를 예상을 한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시사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는 그 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쪽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목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은
아, 명목 이자라는 부분은 명목 이자 금융기관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자율이죠. 명목 이율이라는 부분은 실질 이자율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것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라는 얘기는 실질 인플레이션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실질 이자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명목 이자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금리 제시되고 있는 금리는 내려갈 것이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가 낮아진다라는 이야기. 결국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얘기는 화폐의 가치 하락 속도가 상당 부분 빠르다이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라는 얘기는 화폐의 가치 하락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그러면 소비가 살아날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결국은 시중 금리의 하락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고 소비 개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결국은 소비 심리 쪽에 우리가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아직 100포인트 아래에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매달 개선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 지금 현재 경제 지표는 특히 소비 쪽 그리고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금리 쪽은 점차 우리 증권 시장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업황 반등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승윤 교수님께서는 사실 몇 달 전부터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해주신 바 있거든요. 이번에는 좀 어떤 업황 보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조만간 금융장세,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장세 돌입이 이미 시장에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FOMC가 지난 이번 5월 일단 25BP 금리 인상 그리고 시장에서 90% 이상 예측하고 있는 부분은 6월달, 7월달 중에 분명히 금리 동결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금리 인상의 사이클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당 부분 임박했다라는 부분 그 얘기는 결국은 이게 지나고 나면 결국은 금융장세가 다시 도래한다라는 얘기고 금융장세의 도래는 유동성 장세가 시작된다라는 얘기고 유동성 장세의 최선호 업종은 자본재 산업일 수밖에 없는데 그 자본재 산업, 이제 가동률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근데 가동률이 반도체 업종보다 더 먼저 살아나고 있는 업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선업종, 실적 턴어라운드, 모멘텀의 분명한 보임, 모멘텀의 발현, 모멘텀의 출현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 모멘텀이 가장 크고 그 부분이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그 모멘텀은 더 가속화되어지는 것이 우리 시장의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는 조선산업 잘 보셔야 되죠. 지금 이미 수주잔고가 많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2.5년 이상치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의 수주, 진행되고 있는 수주를 보시게 되면 고가 수주를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미 찰만큼 찼기 때문에 골라서 수주를 하고 있다. 그 골라서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수익성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유동성 장세의 도래, 그러면서 자본재 산업, 반도체도 있고 조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흑자 전환 모멘텀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자. 반도체는 조금 아직 이제 시작이고 조선업종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쪽으로 인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짧게 전략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는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정치 상황 상당 부분 변하고 있고 지금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시장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채 한도 협상이 만약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국제 금시세 2000달러를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 국제 금시세 살펴보시게 되면 1977달러 선에서 여전히 2000달러 아래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는 부분. 그 이야기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여전히 우리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정책 방향성에 무조건 편승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굳건하게 다지는
분명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